이번엔 이제 흉수 해보겠습니다. 흉수 하면은 태신수법인데, 태신수법은 10개 태신수법, 10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선 이 흉수 교재의 226페이지를 보시면 흉수 해가지고, 여기 그 목록을 기억으로 달았는데, 사실은 1부터 달면은 10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기억위원 하면 10개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잘 못하는데, 만약에 이제 1번으로 달면 10까지 나가니까 여기에 나오는 10가지가 10개 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태신 역이령 하는 10개가 흉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인데, 이 10가지 중에 1번부터 그 순차적으로 나쁜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흉수 1번이다 이러면은 이건 뭐 흉수 중에 가장 흉악한, 가장 그 나쁜 그런 그 태신수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가장 그렇게 나쁜가? 1번 보면은 살인대황천수법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대황천. 살인대황천 하면 뭐 사람으로서 화복을 말할 때 더 이상 흉한 것이 없을 만큼 사람이 죽게 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황천 중에서도 또 큰 황천, 대황천. 그래서 이 황천 수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나쁜 거다. 자, 이 말을 풀어본다고 치면은, 살인, 왜 사람이 죽는가? 또 황천 중에 그 대황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의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면은 우리가 그 12운성 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아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참 그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2운성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자 12운성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간인. 감묘, 얼진, 손사, 병호, 이렇다고 치시면은, 만약에 12운성을 화국에, 여기가 왕이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장생이 되고, 그래서 생, 욕, 대, 관, 왕, 이렇게 되는데, 가장 사회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시기가 언제냐? 이제 벼슬해가지고 자기 직장 구하고 또 벼슬하고 자기 위치를, 예, 소임을, 사회적인 소임을 가장 왕성하게 할 때, 그때가 관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에 죽는 것을 가장 아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역량을 다 골고루 갖춰서 배우고 익히고 다 습득해놨는데, 그것을 하나도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 가장 아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왜 죽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럼 죽음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죽음을 황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용으로 황천 같다, 하늘나라 같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 말을 쓰지 않고 뭐 황천이다, 이제 이렇게 쓴다고 보는데, 우리 풍수에서 황천은 청옥경 부록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 황은 수, 받는다. 뭘 받느냐? 지성을 받는다. 땅의 성질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수 지성. 그 다음, 천은, 천수. 천은 받는다. 뭘 받느냐? 하늘의 성질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성질을 받는데, 그럼 그 성질이 어떤 것인가?
항수지성은 즉 이 암석 또 흙 땅의 소재로 치면은 결과적으로 흙과 돌입니다. 그래서 암석과 흙에 대한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그런 성질을 받는 것이 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현황하다 그러죠. 즉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땅의 본색은 누른색이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땅의 성질을 받는 것이 황이고 천은 천수천성 천은 하늘의 성품을 하늘의 성질을 받는데 내와 바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풍수에서 물이라는 개념 뭘 천으로 말했고 또 물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대기권에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천 그 다음 땅을 지배하는 것을 황 이래가지고 땅과 공간을 지배하는 현실 이상의 세계 그것을 황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대황천 대자가 왜 붙었냐 그런 대가 있으면 소황천도 있다. 3번째가 소황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황천 소황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식간을 나열했을 때 감록은 재인하고 그 다음 을록은 재묘 그래서 갑은 녹이 인에 있고 을은 녹이 묘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병록은 사에 있고 정록은 오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녹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지 깨어지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개념은 뭐고 깨어지는 건 어떤 개념인가? 우리가 이제 수법으로 연결을 지으면은 수법으로 연결을 지으면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물이 나가는 것은 깨뜨리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덕수다. 또 물을 나가는 것을 수굴 또는 파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국을 깨뜨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녹이 양간의 녹은 큰대자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음간의 녹은 작을 소자 썼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갑의 녹이 깨질 때는 대황천이 되고 을의 녹이 깨어질 때는 소황천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찾아본다면은 이 시는 그렇습니다. 병호하고 손사하고 각기 이제 쌍산으로 이거는 화의 왕이 되고 또 이거는 화의 관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관록, 화의 왕에서 화의 관록이 깨어졌다. 이러면은 대황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깨어지는 것이 뭔가? 갈방으로 물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이거는 이해를 짜짓하면 이해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물이 손사로 나가면 감매 얼진 손사, 얼진 손사 병호 수국이 아니냐? 그럼 이것이 인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향상오행을 이용하는 거죠. 향상오행을 이용하면 본국의 수기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병호향을 하면 이것이
병호의 제왕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병호의 임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로 물이 나갔을 때 임간이 충파됐다. 그럼 임간이 충파됐으면 대황천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황천 구조가 결과적으로 사국으로 따지면 네 개가 있겠죠. 감묘향을 하고 간위로 올라가는 것, 또 임자향을 하고 근해로 올라가는 것, 또 경유향을 하고 권신으로 올라가는 것, 이 네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구조는 사림대황천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소황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록이재묘 이 부분도 살펴보면은, 자, 얼록이재묘 하면은 얼진하고 감묘하고 동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궁을 이루고 있는데 을의 녹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을의 녹이, 을이 여기서 장생을 하니까 생욕대관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의 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을지를 향을 했는데 이렇게 물이 나가면 이건 소황천이다. 녹이 을, 즉 음간의 녹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사국으로 따져서 네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림대황천 하는 이 수법도가 우리 10개 태신 중에 수법 중에 가장 나쁜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